팀간 전적은 이제 2대0으로 정읍시청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세 번째 체급인 한라급 105kg 이하입니다. 김기환 선수와 남성윤 선수의 대결입니다. 정읍시청의 김기환 선수입니다. 25살 177cm의 신장 105kg입니다. 네, 광주가 고향이며 딜베지가 주특기라고 했죠. 네, 광주 공고와 전주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영월군청은 남성윤 선수입니다. 26살이고요. 189cm의 신장 105kg입니다. 인천 광역시가 고향이며 밭다리를 주특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준결승 때도 영월군청의 남성윤 선수가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이번 대회 한라장사 이효진 선수를 좀 꺾고 팀의 첫 승을 좀 챙겼었거든요. 이번 이 결승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성윤 선수가 이효진 선수를 이기면서 승리 한 점을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영월군청은 남성윤 선수가 승리를 챙긴다면 이제 줄줄이 이어지를 임진원 장사도 있고 이제 뒤쪽 선수들이 좀 해볼 만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팀간 전적은 2대0 앞서 있는 정읍시청입니다. 첫판 시작됐습니다. 남성윤이 들었어요. 밀어봤습니다. 정읍시청의 김기환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 아래쪽 파고들고 있는 김기환. 자, 자세를 바꾸면서 남성윤도 아래쪽에 눌려있는 상황인데 장외가 됐습니다. 네, 양 선수 지금 삿바 잡기 싸움이 치열하죠. 네. 그만큼 삿바 잡는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공격할 수 있는 방향도 윗공공이냐 아랫공공이냐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남성윤 선수 상대의 손을 안 주기 위해서 팔을 굉장히 방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의 반면 그렇다면 김기환 선수 상대의 목을 잡자. 이는 서로 간의 잡바잡기 싸움에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봤습니다. 네. 남은 시간 39초. 안으로 해라. 자, 지금 영월군청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수세에 몰려 있는 영월군청. 영월군청의 좀 희망이 남성윤 선수인데. 들어줘. 김기환 선수가 또 한라급마저 가져간다면 정읍시청은 단체전 우승에 한 체급만을 남겨놓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김기환 선수는 상대의 자신보다 크기 때문에 이 장시의 중심구보다 좀 자꾸 떨어지고 멀리 서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네, 그에 반면 남성현 선수는 작가서 그 템포의 공격 방향을 굉장히 좁게 서야 되겠죠. 네, 시작 전에 공격을 하였다 해서 김기환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네, 선제 공격으로 경고 받았습니다. 김기환. 밧다리 빠졌어요. 배지기, 자, 그리고 배지기. 김기환의 승리입니다. 자신보다 큰 남성윤 선수를 김기환 선수가 네. 먼저 밧다리를 방어를 한 다음에 바로 배지기로 응수하네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는 한라급 5위를 차지했던 김기환. 네, 지금 이제 김기환 선수가 남성윤 선수의 허를 잘 찌르는 게 자신이 작고 첫 판에는 좀 빠지는 스타일을 보였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도망간 것을 알고 남성윤 선수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중심을 파가면서 상대의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 자신의 주특기를 배지기로 마무리했죠. 이렇게 됨으로써 또 김기환은 한 판만 더 따내면 내비 지금 세 체급을 가져가는 정읍시청입니다. 태백, 금강, 한라. 전충식 감독이 가장 지금 믿고 있는 남성윤 선수인데. 그렇죠. 이 팀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두 점과 한 점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팀 분위기가 정읍시청에서는 굉장히 고조돼서 막 파이팅을 서로 막 과감지르는데 네. 그에 반면 영원시청 보면은 감독 전주식 감독 또한 얼굴을 갸웃뜨거리고 있으면서 네. 네, 선수들이 분위기도 자 이쪽을 보십시오. 살짝 죽어있지요 지금 분위기가. 여기서 뭔가 좀 반전이 있어야 되겠어요. 네, 만약 여기서 남성들이 반전을 일으켰다 그러면 또 역전됩니다. 네. 예. 이 선수들의 분위기가 확 바뀌기 때문에 단체전의 묘미는 네, 그런 것이죠. 힘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준결승 때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바로 남성윤 선수가 이효진 장사를 꺾으면서부터 바로 영월군청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이
붙여지겠습니다. 마트 시작한다. 마트. 둘째 판. 다리. 맞춰. 맞추고 전진합니다. 마트. 신장 차이는 12cm. 마트. 남성윤 선수가 더 큽니다. 두 번째 판. 다리를 집어넣고요. 남성윤이 들어보는데 밀어봤습니다. 그리고 밀어치기 방어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치기. 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50초. 남성윤 선수가 좀 아쉬운 게 이 상대를 거리감을 눈물주고 상체로만 밀려고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임팩트의 상대가 거리가 넘어지는 순간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은 스텝과 사용해서 뛰어가듯이 상대방이 잔 걸음으로 한 발 갈 때 큰 걸음으로 한 걸음하면 다리가 못 넘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스텝을 같이 사용하면 밀어치기가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다른 한 번. 그냥 밀게 되면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는 거죠. 네. 특히 김기환 선수처럼 이 몸이 잘 움직이는 선수에게는 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네. 189cm의 신장, 105kg의 남성윤 선수입니다. 체격 조건이 한라급에서 상당히 좋은 남성윤 선수인데 반면에 177cm의 신장, 105kg 김기환 선수는 이제 이태현 교수 얘기대로 날렵한 몸, 그러니까 같은 체급이긴 합니다만 몸을 잘 움직이면서 잘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5kg의 몸 중에서도 이 80kg가 좀 안 되는 국면수인데요. 네. 그만큼 자신을 단련할 수 있는 게 이 스피드와 파워입니다. 예. 작은 힘을 엉클었다가 빵 피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이 김기환 선수입니다. 네. 장외가 되면서 남은 시간 두 번째 판 50초. 다리 들어와. 정업 시청에 김기환 선수가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다세. 안무릎 치기. 아래쪽.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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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나요? 오! 김기환. 야. 이 기술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의 기술에서는 명칭은 없지만은 네. 안다리가 들어왔을 때 와 상대를 이제 우측으로 틀면서. 네, 먼저 기울게 만들거든요. 아하. 보통 이러한 기술은 등치기 기술과 유사한데 네. 이 밑에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신체에 맞는 기술을 잘 구사한다고 할 수 있죠. 안다리가 걸린 듯 싶었습니다. 빠지면서 상대를 그냥 뒤로 빼냈네요. 네, 보통 이제 좀 더 앉았을 때 하면 뒤집기 형태가 나오는 형태가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네. 김기환이 한라급마저 가져가면서 이제 정우시청은 한 체급만 따내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팀간 전적 3대 0으로 바뀌었습니다.